네, 북한이 또다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성택 기자. 네, 경기 수원시 당수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는 새벽 5시 25분쯤 하늘에서 종이 같은 게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풍선은 발견되지 않았고 전단 종이만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건 잠정 중단을 선언한 지 엿새 만인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오늘 오전까지 노원구와 동대문구를 포함해 성북구와 강남, 종로, 용산구 등에서 오물풍선 발견 신고가 39건 접수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내용물은 종이 조각과 박수류 등 종이류만 식별되고 있다며 차량 파손 등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이천시 신둔면 인후리에서 밭에 하얀 풍선이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군 당국이 수거에 나섰습니다. 또 경기 고양시 창릉천 인근과 파주시 금촌동, 군포시 부곡동, 인천시 마전동과 학인동 등에서도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곳 당수동처럼 경기도에선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전단이 발견됐다는 신고도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바다에서도 발견이 됐는데요. 오전 4시 20분쯤 인천 중구 중산동 해안가에서 대남 풍선이 떨어졌고 오전 5시 40분쯤에는 중구 연안부두 앞바다에서 대남 풍선이 관측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지난 1일과 2일 등 두 차례에 걸쳐 대남 오물풍선을 날렸고 총 1,000개 가까이 남측에서 발견됐습니다. 아직 차량 파손 등 이전처럼 풍선 낙하로 인한 재산 피해 신고가 접수된 곳은 없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각 자치단체는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시 당수동에서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